산타 TV. 짠.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타입니다. 찐이입니다. 미니입니다. 미안입니다. 아, 오늘 제 동생들하고 대전에 있는 계룡산에 왔습니다. 오랜만에 찐이님, 오랜만에 미니님 오셨고 오늘 새로 새 식구 새로운 친구입니다. 오늘 같이 계룡산 단풍 구경하러 왔고요. 오늘도 멋진 거 많이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! 파이팅! 미터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되게 천천히 잘 걔랑 개코 알아? 코 알아. 개코는 개코 알지? 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가자. 친구들이 대전 사람이어서 제가 끌고 왔어요. 이 친구는 거의 대전 홍보대사예요. 대전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.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시나요? 저요? 아니요. 아, 최근에 한라산 갔다 왔습니다. 아, 만복김밥 먹으러. 오랜만에 함께하니 더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. 짠! 짠! 여러분 오늘 계룡산 올라가고 있는 코스가 동학사 코스거든요. 근데 크게 갑사랑 동학사라고 유명한 절이 두 개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유명한 출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. 동학사 코스가 좀 더 경치가 멋지다 그래서 동학사 코스로 왔거든요. 근데 여기가 처음에 돌로 만들어진 계단길을 따라서 정상 등산까지 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경사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민입니다. 아니야? 오늘은 계룡산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럼 기가 많아서 노잼. 산에 귀신이 굉장히 많답니다. 조심하세요. 저부터 내려가자. 저부터. 안녕하세요. 또 왔습니다. 저번에 불암산에 이어서 두 번째죠? 아, 그럼요. 오늘은 여름이었는데 정말 여름 때 제 연락 피하더니 가을에 왔네요. 아, 시원해서 좋네요. 제 연락 왔죠? 저거 어디 잠깐 한 거 아니에요? 지난주에 분명히 오늘 산행을 갔는데 했죠. 네. 근데 스케줄이 안 스케줄이 안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죠. 네. 근데 쉬는 날로 바뀌면 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말하기도 했죠. 네, 그래서 제가 어제 연락을 드렸죠. 근데 그때 안 바뀌었어. 왜 쉬는 날로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다. 아, 연락하려고 하도 찰나에 잡았다, 요놈. 이렇게 왔잖아. 호랩 먹을래?
여러분, 아까 그 동학사 입구에서 지금 한 1시간 정도 올라오면 남매탑이라는 탑이 있거든요. 그 지점이 이제 정상 능선으로 올라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올라오는 길이 계속 계단길로 된 깔딱고개였는데 그거 올라오니까 이제 정상 능선으로 올라타는 것 같아요. 지금부터는 정상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야 이거? 저희는 산불봉이라는 정상 능선을 올라타기 위해서 남매탑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. 되게 잘 올라간다 다. Easy. 그때 말했죠. 이 정도는 쉽게 올라간다. 야, 얼굴 빨개졌는데 너? 관음봉. 산불봉까지 200m 남았습니다. 산불봉에 올라타면 관음봉까지 약 1.6km 구간을 아주 멋진 절경을 구경하면서 능선길을 따라갑니다. 다들 괜찮아? 말리지 마요. 화이팅 화이팅! 산불봉에서 바라본 관음봉까지 가는 능선의 모습입니다. 멋있죠? 그러면 지금부터 계룡산의 정상 능선을 타고 관음봉까지 가보겠습니다. 많이 날 크신가 봐요.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위에서 누가 나무를 막는 게 아닌데. 산불봉에서 관음봉까지는 이런 멋진 일을 보면서 가실 수 있어요. 가시죠. 여러분, 저희는 지금 이 산불봉에서 관음봉 가는 이 정상 능선 구간이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찍으면서 놀고 있습니다. 이 코스에 오시면 꼭 산불봉에서 관음봉 가는 이 코스는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유하 카메라 가져오기 갈갈보유를 쳐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색하네요. 이걸 언젠간 집에 가면 형이 보겠죠? 민망하네요. 산타님. 적은 댓글. 네. 아, 댓글 중에 그게 있어요. 뭐요? 왜 형은 예쁜 여자들하고만 산을 다니냐? 나 봤어. 잠깐만. 차라리 우리 위에 있다. 우리 위에 있다. 우리 위에 있다.
진짜? 없어 없어 없어. 아니 뭐야? 아니 뭐 하는 거야? 아니 그 대답 좀 해주세요. 시청자분들께서 오해가 살짝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예쁜 친구들이랑 둘다 사이죠. 어 인정. 아, 장난입니다. 장난이고요. 저야 영광이죠.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 해주세요. 왜 남자랑 갈 때랑 여자랑 갈 때랑 영상의 온도 차가 그렇게 크죠? 아 진짜? 제가요? 네. 그럴 리가 없는데? 너무 많이 크던데? 아 저는 원래 항상 웃음이 많은 친구여서. 유난히 더 많던데요? 아 근데 원래 그 웃음이 왜 그런 거 알아? 왜? 여자들이 다 웃긴 애들만 가니까. 아 그럴 수 있어. 웃긴 애들. 뭐라고요? 그래서 나 데려온 거 아니야? 많이 웃으려고? 지금 여기까지 미니 인터뷰였습니다. 여러분 코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정상 등선 올라와서 지금 이제 관음봉까지 가는 구간은 거의 그냥 평지랑 뭐 살짝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계속 한 2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가요. 잠시 후에 이제 관음봉 쪽으로 도착하는데 도착해서 계룡산 정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산불봉에서 정상 능선을 타고 약 1시간 가량 오다 보면 관음봉 아래 딸깍 계단을 만납니다. 이 계단을 오르면 이제 계룡산 관음봉에 도착합니다. 올라 보실까요? 혜란아 어때? 표정이 말해주지 않아? 산타 씨. 네. 힘들어 보이시네 오늘따라. 왜요? 아닙니다. 침 흘린 거 아니야? 침 흘린 거 같아요. 아 누가 자꾸 턱 빠지시네. 미니야. 아니. 너 많이 힘들어? 잘 왔는데요? 약간 이 계룡산에 오려면 이 정도로 걸어야 돼요. 좀 수척하게. 아, 나 일부러? 야생적인. 일부러? 아, 와일드. 계룡산 야생마? 아, 그래서. 탈킹이. 삼민이 왜 야생마인 줄 알아? 네? 엄청 잘 뛰어. 안녕. 네, 오늘 얼굴이 창백해. 핏기가 하나도 없어. 올라가다냐? 조명이 좋아서 살짝 그렇게 보일 수 있어. 계단 힘들어요. 계단. 끝이야. 초코바 주세요. 짠. 산타TV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우셨습니까? 오늘은 또 친한 동생들과 함께 대전에 있는 계룡산에 왔습니다. 계룡산 코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처음에 정상 능선 올라탈 때까지 이제 깔딱 계단이 조금 있었고 거기에서 관음봉까지 가는 코스는 또 굉장히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스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. 관음봉에서 지금 다시 동학사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하산 코스가 생각보다 꽤 지금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총 등산 시간은 지금 하산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세라님 오늘 처음 오셔서 산타TV 시그니처 질문입니다. 세라님에게
등산이란? 제가 생각하는 등산은 저를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네. 꼭 등산하면서 본인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. 산타였습니다. 민이었습니다. 아니었습니다. 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 얼굴 이렇게 계속 자른다고? 너무 맛있어. 아, 이거 먹어봐야 돼? 그냥 너무 근데 저거야. 어? 그거 지금 먹어. 좀 뜨. 뜨거워. 뜨거워지. 바보야. 아니 다리로 먹어. 형 오늘 운전해야 돼. 다리로 운전하자. 다리 쓰. 밥에 침착한 거. 산타TV.